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훈 TV 최석팀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폭스바겐의 더 비틀 2.0 TDI 차량 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외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은 2014년형 차량이고요. 10만 킬로 주행거리 보여주고 있는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전체적인 외관 모습 보셨듯이 굉장히 지금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전면부터 보시게 되면은 저 본넷부터 자, 범퍼까지 굉장히 지금 검정색이라 잔기스가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잔기스 하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유리 쪽을 보시면은 앞유리 쪽 보시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돌빵이 있어요. 요거는 구매하실 때 제가 복원을 시켜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바로 헤드라이트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깔끔한 상태로 백화 현상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밑에 쪽 보시면은 되게 멋스럽게 안개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측면 쪽 바디라인 보여주시면은 비틀이 무당벌레차라고들 많이 말씀하시죠? 굉장히 귀여운, 하지만 검색이 검정색이라 굉장히 우아한 그런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사이드 미러 쪽이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 있어 갖고 굉장히 한층 더 멋을 살려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보시면은 앞 타이어 트레이드 약 40% 정도 남아 있고요. 휠은 지금 뭐 보시는 거에 어떻게 영상에 담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휠 복원이 들어갈 거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뒷타이어 트레이드 약 70% 정도 남았고요. 휠 모습을 보시면 여기 약간의 기스를 제하고 나서는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면부를 바로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이렇게 리어 스포일러가 달려있는 차량이어서 굉장히 바람을 가르고 그런 나갈 것 같은 그런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트렁크 공간 보시면은 차량 크기에 비해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을 보유하는 차량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들어가도 정말 넉넉한 그런 트렁크 공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뒷열 시트는 폴딩이 가능해서 폴딩을 하시면은 더욱더 넓은 트렁크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쪽 스페어 타이어 공구 알맞게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양옆으로 후방 감지 센서 4개 모두 잘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테일램프 쪽 보시면은 양옆 테일램프도 굉장히 기스 하나 없는 백화 현상 보이지 않는 그런 깔끔한 모습의 테일램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반대쪽 바디라인 보여주시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차 전반적으로 잔기스 하나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바로 뒷좌석에 한번 탑승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뒷좌석에 탑승을 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넓은 건 아닙니다. 저처럼 성인인 분들은 굉장히 뒤에 타기는 솔직히 힘든 공간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느낌은 피아트 300C 차량의 뒷좌석보다는 약간 넓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지금 시트도 전반적으로 레드 시트가 들어가갖고 굉장히 한층 더 세련미를 돋보이는 그런 차량인 것 같고요. 전체적인 시트의 지금 모습을 보시면은 생활감 전혀 보이지 않고요. 뭐 기스나 뭐 이런 거 전혀 없는 그런 시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부 공간하고 뒷좌석까지 같이 보셨고요. 한번 내부에 들어가서 어떤 옵션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차량 키 이렇게 두 개가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차량은 아쉽게도 버튼 시동은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시동 아주 깔끔하게 잘 걸리고요.
자, 지금 키로수 보시면은 10만 334km 주행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기판 자체도 굉장히 약간 좀 귀여운 그런 모습을, 이름에 걸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자, 이렇게 스티어링 휠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사용감이 굉장히 적은 스티어링 휠이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계기판 조절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미디어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쪽부터 보시면은 블랙박스 2 채널로 들어가 있고요. 앞에 좀 멀리 그냥 이렇게 시작. 자, 위쪽부터 보시면은 블랙박스 앞뒤 2 채널로 들어가 있고요. 그 앞에 보시면은 ECM 룸미러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을 보시면은 개방감 넘치는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잘 열리고 잘 닫히는 그런 선루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센터페시아 위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주는 계기판이 들어가 있고요. 밑으로 보시면은 아쉽게도 차량 내비게이션이 탑재되어 있진 않지만 후방 카메라, 아주 선명한 화질을 보여주는 후방 카메라고요. 전방, 측방, 후방 전부 다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주차하실 때 뭐 조그만 차량이라 원래 편하실 테지만 이렇게 추가적인 시스템이 들어가서 더욱더 주차하실 때 편한 그런 기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CD 플레이어 들어가 있고요. 라디오하고 뭐 블루투스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은 공조 시스템, 오토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차가운 바람 굉장히 쌩쌩하게 잘 나오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은 파킹 센서 탑재된 차량이고요. 이 밑으로 조그만한 수납 공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독특하게 이쪽에 시가짝이 기어봉 우측 쪽으로 아기자기한 모습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미션 한번 체크해보면은 미션 튕김이나 걸리는 거 전혀 없고요. 사이드 브레이크가 핸드 사이드 브레이크여서 굉장히 편리하게 바로바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고 회전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굉장히 뻑뻑해서 잘 작동하고 있는 사이드 브레이크고요. 옆쪽으로 컵홀더가 조그맣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쪽을 보시면 센터 콘솔은 없지만은 이렇게 조그만한 수납 공간과 암레스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조향 시스템 조절하는 버튼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도어락, 사이드 미러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진룸 한번 보러 가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룸 앞에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TDI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요. 디젤 엔진이라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날 줄 알았는데 이 차량 굉장히 정숙한 그런 디젤 엔진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싹 보여주시면은 엔진룸 청소도 역시나 너무나 깔끔하게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고 미세누유 하나 없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폭스바겐 더 비틀 차량 함께 보셨고요. 이 차량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완전 무사고 차량, 그리고 미세누유 하나 없는 차량이라는 거 한 번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 굉장히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측정이 된 가격이라 정말 가성비가 너무 좋은 차라서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자세한 스펙은 하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대한 문의 혹은 다른 차량에 대한 문의 상단의 번호로 찾아주시면 24시간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는 최우석 팀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